sound. Adventures in stereo. Listen.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낯선 풍경도 그저 아름답고 즐겁게 느껴질 텐데요. 오늘 저 또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DJ를 한다고 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하하러 와주신 의리너 데이복스의 심은진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할게요. 러브나인의 역사적인 첫 게스트이자 언제나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심은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아니면 안 해요. 감면 씨인데 처음 아니면 그런 거 안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DJ로서 네. 우리 심은진 씨를 게스트로 초대한 것도 10년 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오래된. 네요. 그리고 또 SBS 라디오에 오랜만에 출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구나. 낯설었나요? 아니요, 낯설진 않았는데 옛날부터도 많이 다녔으니까 네. 낯설진 않았는데 왠지 되게 뭔가 오랜만에 온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오래됐구나. 맞아요. 네. 뭐 감면 씨랑은 오래된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심으로 저희 멤버분들이 축하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 본인 일처럼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요즘 또 드라마 이미테이션 촬영 중이시잖아요. 바쁘시죠? 그렇죠. 네. 요즘에 촬영 계속 이게 사전 제작이라서 네. 사실상 한 작년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막바지쯤이에요. 막바지 촬영인데 네. 열심히 힘내고 계시죠.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힘내고 계십니다. 아, 뭐 네. 의리녀이신 건 알지만 네. 제가 언니 나 DJ 됐어요 했더니 바로 그냥 언제든 제가 그때 진짜 통화했을 때 그랬잖아요. 언니 나 DJ 됐어요 했더니 너무 잘 됐다. 진짜 너무 잘 됐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저는 SBS 팬이에요. 라디오. 원래. 네. 그래서 진짜 러브 FM, 파워 FM 바꿔가면서 계속 들어요. 야. 차에서 이동할 때. 네, 제 차에서는 항상 SBS가 이렇게 주파수가 고정되는데 이러다가 다른 라디오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SBS나 들어오셔야겠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미리 날짜를 알려줘. 빼놓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요. 저는 네. 이게 아마 한 3, 4주 전에 연락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한테 새 날짜를 주셨잖아요. 네? 제일 좋은 날을 스케줄 가능할 때 와달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죠. 먼저 빼는 게 임자다. 미리,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 네. 날을 웬만하면 맞춰보겠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오늘로 네, 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저께 저희 베이북스 리더 이지 씨께서 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첫사랑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대. 아니 왜요? 왜요? 아니 너 무슨 첫사랑 같은 사람이다. 무슨 뭐 갑자기 무슨. 아니,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심은지 씨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미연 씨는 감미연은 네. 이런 사람이다. 네네. 감미연은 정말 감미연 같은 사람이다. 이건 무슨 이게 뭐예요? 정말 감미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내 주변에 정말 감미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너무 착하고 애교도 많고 이렇게 배려심 많고 약간의 예민함이 섞인 이런 친구는 감미연밖에 없어. 네, 정말 감미연은 정말 감미연 같은 사람이다. 그냥 감미연이 아니라 정말 네. 감미연 같은 사람이다. 아 진짜요? 네, 이런 캐릭터는 솔직히 제 주변에 없거든요. 감미연 씨 빼고는. 아 감사합니다. 네, 쟤도 저 발 넓은 거 알잖아요. 맞아요. 감미연 씨는 진짜 감미연 씨 같아요. 약간 겹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사람들 네네. 만나다 보면 네. 겹치는 캐릭터가 없어요. 아 좋다. 이런 캐릭터 드라마 하시는 분들 원하신다면 네, 바로 되게 착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 하고 되게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배려심도 넘치만 약간의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아, 언니 네. 조만간 밥 사드릴게요. 우리 노향민님이 네. 심은진 씨, 저희 신랑이 심은진 씨 좋아해서 보는 라디오 계속 쳐다보고 있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셔도 역시 미모는 안 숨겨지네요. 네, 여전히 이쁘시네요 하셨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 써서 살짝 소리가 울리긴 하는데 네. 네, 제가 들리기에도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9621님이
은진 언니는 쇼컷을 해도 단발을 해도 오늘처럼 자유분방한 펌을 해도 다 멋지네요. 우리 언니답다. 네. 아 요즘에 이거 캐릭터 때문에 이 펌을 아, 몇 달 전부터 이 펌을 했는데 네. 히피펌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편해요. 어 그래요? 머리 긴 분들 이거 나는 진짜 이거 추천해드려요. 머리 그냥 대충 말리지 않아도 이 컬이 다 나와요. 근데 네. 너무 예쁜데 저는 펌이 안 나와서. 하긴 그렇죠. 감미연 씨가 머리가 얇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네, 머리카락이 얇아갖고 펌이 잘 안 나오죠. 근데 한번 시도해보세요. 히피펌은. 그럴까요? 네, 한번 시도해보세요. 강렬하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유필립 씨가 네. 신문진 씨 예전에 드라마 엑스트라 촬영 나가서 신문진 씨 봤었는데 친절하게 사진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이덕화 님께서. 선생님이신가? 선생님. 왜 두 분은 나이를 안 먹나요? 예전에 봤던 그대로라니. 예전에 언제 보셨죠? 작년에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작년과 네. 지금이랑 좀 달라요, 확실히. 우린 체력이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본인들이니까. 네. 확실히 네. 다른데 네.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네. 또 이게 세월을 건너뛰어가지고 옛날 거랑 지금 모습 딱 붙여놓으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지금 이제 칭찬해 주시는 거죠. 동안이라고. 감사합니다. 무슨 게 말이 길어. 아니 저는 네. 그 예전 얼굴 보면 진짜 많이 변한 게 느껴지는데 그쵸? 많은 분들께서 그대로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랑 그 신문주 씨가 속했던 지금도 속해 있나요? 베이복스 햇수로 25년째래요. 25년? 햇수로 믿겨주시나요? 저는 감미연 씨랑 98년도에 들어갔죠. 2집 교체 멤버로 들어갔고 감미연 씨는 97년도 거의 1집 말부터 있었고 네. 저는 98년에 들어갔으니까 저하고는 24년이 된 거네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이 그럼 베이북스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죠? 정말 이거는 가족 같은 사이죠. 예전에 이승철 선배님께서 20주년 네. 콘서트 하신다고 하셨을 때 네. 와 대단하다 하셨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가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근데 시간 빠르게 느껴지는 것도 나이 먹어서 기억력 감퇴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맞아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 25년 전에 네.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제 이미지. 감미연 씨는 그때 말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다들 말이 많이 없었는데 네. 감미연 씨는 약간 이렇게 싹 머리가 되게 길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 요만큼만 보여주고 이렇게 머리를 다 내렸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나고 약간 어깨가 구부정해 키가 컸는데 네. 어깨가 살짝 구부정하고 힙합 바지에 맨날 맞아요. 그 반팔 티셔츠 입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처음 봤을 때 제가 저도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잘 이렇게 저도 좀 낯을 그때만 해도 낯을 좀 가리던 편이었었어서 네. 낯 가리고 있는데 아마 그때 이지 언니가 또 심하게 낯을 가려서 이지 언니도 말을 못하고 있고 희순 언니는 이제 정신없이 있었는데 그때 미연 씨가 저한테 와서 언니 일로 와요 했던 게 기억나요. 밥 먹자고 같이. 제가? 응. 그때 제일 저한테 멤버 중에서 처음으로 말 걸어준 사람이 미연 씨였어요. 저 잘 안 그러는데. 잘 안 그러죠. 언니가 이뻤을 네. 거예요. 저 이쁜 사람한테 말 잘 걸거든요. 그래요? 그때 내가 좀 어두웠는데. 자, 감미연의 러브나인 네. 오늘 신문진 씨와 함께 네.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니까요. 베이복스 히트곡 들어보면서 저와 진짜? 또 신문진 씨의 25년 우정 역사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지만요. 네. 마련했으니까 네.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 둘이 처음 함께 무대에 섰던 노래 야야야 살짝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이 노래는요 1998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베이복스 네. 2집 앨범 타이틀곡이었죠. 네, 제가 이때 합류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원년 멤버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미연 씨 목소리도 사실상은 이 앨범부터 들어가 있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제가 네. 1집 말부터 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몸만 활동했잖아요. 목소리 듣고. 맞아요. 립싱크만 네.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언니 그때 당시에 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다른 그룹에 있었죠. 저는 맞아요. 이제 데뷔하려고 하는 네. 다른 그룹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죠. 그렇게 네, 예. 그때는 도망가는 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좀 혹독하게 그렇죠. 좀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고 해서 네. 예. 그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면요. 이 집 발매 전까지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고생을 했다. 김희지의 비상금으로 라면 두 개 사서 나눠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 백과사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베이복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이지 언니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유일하게 맞아요. 언니 네. 용돈으로 라면 사서 저희 양파 다져갖고 맞아요. 그 고추장 참치캔, 설탕 참치캔. 네, 참기름 넣고 비비고 참치캔 이렇게 딱 넣고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밥이랑. 참치캔도 그때는 돈이 없을 때는 못 먹었어요. 맞아요. 라면만 먹었어. 맞아. 근데 감면 씨가 그때 초고추장에 양파 썰어 넣은 거 맛있었어요. 그쵸. 그때부터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지? 거기다가.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이 없어서 옥탑방이었잖아요. 옥탑방이었나요? 여름에 옥상에다가 물을 뿌려가면서. 맞아, 맞아. 거기가 이렇게 옥상, 우리가 옥탑방이었는데 바로 앞에가 쭉 펼쳐진 옥상이었는데 거기에 얼으면 진짜 더웠어요. 옥상이 그래서... 저희 방보다 더 컸잖아요. 옥상이 빨래 넣는 옥상이 저희 방보다 더 컸어요. 그때. 그래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맞아요. 나가서 물 뿌리고 연습하고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네요. 네.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에어컨을 들여놔주셨는데 거의 뭐 탱크 돌아가는 소리가 맞아. 노래도 거의 안 들리고 막 네, 말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정말 옛날 에어컨. 네. 맞아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똑같이 연습하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아니 아니 아 지금은 저도 돈 많이 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나이로 네네.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근데 솔직히 나이가 어려운 약간 어려서 약간 그렇게 약간 열정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냥 그때는 뭐랄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뭐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었고 그냥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지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었던 근데 그게 맞아요. 어렸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지금 하라 그러면 네네네. 못하죠. 아니지만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곡은요. 저희 3집 앨범 타이틀곡 Get Up 잠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갤럽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잡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신할 수 있는 마스크가 생긴다면 누구로 변신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심은진 씨는 대통령이 되어 내가 우리나라... 이랬다고?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내가? 네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리고 저는요 땡땡이 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땡땡.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감면이 되고 싶다고 한 땡땡은 무엇일까요? 동물 아니야 동물? 힌트는요. 저희 그룹 이름을 잘 생각해보세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스트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뽑아서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어서 나를 데려가 혹시 저 인터뷰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난 진짜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아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야망이 있었네 나. 저는 언니가 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무슨 소리야 이게? 언니가 가끔 되게 황당한 이야기 잘 하시니까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하는데 네. 이게 황당해도 너무 황당한데요? 되게 야망이 있었었네요. 그 나이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 갤럽이면 갤럽 인터뷰 때면 99년도 19살 때인데 근데 저 사실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저 땡땡이 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땡땡. 와, 이거 근데 정말 이거 작가님들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지? 열심히. 아,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뭐 같아요? 은진 씨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야기한 땡땡이. 나 동물 같아. 동물류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 또 우리 멤버 이름을 생각해보라며. 우리 멤버.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 하기 전에는. 네. 내가 멍멍이가 되고 싶다고 했나? 워낙 멍멍이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땡땡. 아 그룹 이름? 아 그럼 유추가 가능하다. 저희 그룹 이름 앞부분이 또. 네네네 그렇죠. 아, 네, 어머 네. 나 힘들었나 봐 이때. 그렇죠. 나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때 우리나라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 싶다고 한 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되게 맞아요.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답답했나 보지 뭔가? 그랬나 아. 봐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잡지 인터뷰 소감을 봐도요. 뭐 졸리다, 정신없다, 기운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요. 감미연 씨가요? 아니 저희가요. 아 우리가. 한참 졸리고 기운 없고 정신 없었죠. 너무 바빴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스케줄이 한 13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 그래요? 라디오 다 포함해서. 맞아요. 네, 그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13개였어요. 저희 기억으로 제일 많았던 스케줄이. 맞아요. 네. 참 옛날 얘기죠. 네,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잤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도. 자 아까 내드렸던 퀴즈 감면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신할 수 있다면 되고 싶다고 한 땡땡은 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3부에서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베이복스 노래 들어야죠. Get up. 모두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감미연의 Love Night. 감미연의 Love Night 2부가 시작됐고요. 저희 든든한 언니 심은진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해 볼게요. 정답은요? 아기였습니다. 아니 아기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고요? 그때 힘들었나 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거 보니까 진짜 힘들었나 봐요. 자 정답 맞춰주신 세 분 소개해 주세요. 네 0336님 아기요. 어른 언니들은 지금도 완전 아기 얼굴 완전 동안이세요. 크크 감사합니다. 아이 또 뭐 그런 아이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자, 1129님 네. 아기 저도 그 생각해요. 우리 딸 먹고 자고 노는 모습 보면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거든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저도 가끔은 아기가 되고 싶네요. 크크.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동민님 아기 오랜만에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세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옛날 이야기 나누면 그때로 다시 딱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해도 진짜 옛날 얘기는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는데도 또 그 얘기하면 또 웃고 해요. 또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은진 씨가 기억을 잘 하시니까 제가 좀 기억력이 좋죠. 네 재밌는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맨날 잤으니까. 감미연 씨가 그렇게 자요. 예. 네, 정말 저희 쇼 프로그램 녹화 네. 방송 때도 몇 번 졸았잖아요. 맞아요. 부조실에서 한번 네, 자, 감독님께서 자, 이런 인터뷰가 있었네요. 본인을 꽃에 비유하면 야생화라고 한 것도 있고요. 나를? 네, 심은 씨가 내가 나를 본인, 야생화라고? 네. 어울린다. 그때도 약간 야생이었네. 나 야생이었어. 저는 야생이에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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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면 씨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그때 일편단심 민들레로 뭐 만난 사람 있었어요? 그랬나 봐요. 저 연애하고 있었나 봐요, 이때. 지금 김란경 님이 네. 이 댓글을 갑자기 올려주셨는데 22년 전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베이복스 본 적 있대요. 황소가 경품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때 베이복스 멤버들이 황소 옆에서 사인을 해주셨죠. 저도 길게 줄을 서서 사인 받았어요. 황소 옆에서 우리가? 황소 사진이겠죠? 진짜 황소요? 황소가 경품 황소 옆에서 사인을 해주셨대요. 오 아, 진짜? 나 기억이 안 나. 22년 전이면은 노원구에 있는 대형마트. 이때 한참 뭐지? 저희가 뭐 사인회도 많이 다녔고 많이 다녔죠. 공연도 많이 네. 다녔고 했었는데 네. 황소 옆에서 기억할 텐데. 그래 웬만하면 진짜 황소가 있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황소 이렇게 약간 모형이었나? 아 그랬나? 너무너무 참 신기하네요. 그때 보셨구나. 야 우리 란경님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저와 심은진 씨의 공통적인 어린 시절 꿈이 간호사였다고 해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아 저는 그랬어요. 네. 간호사였어요 저는, 진짜? 저는 간호사였다가 나중에 나는 노래를 하고 이제 가수가 됐으니까 그냥 현모양처가 되겠다. 아 현모양처.
쌍방차라는 꿈은 진짜 많았어요. 우리 멤버 중에서. 왜 이렇게 현무하는 사실 할 게 없어가지고 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면 가수니까. 아 그렇죠. 이미 저희는 가수를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 간호사 내가 간호사가 된 날이었다고? 정말 기억이 안 나. 저 기억력이 좋긴 한데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다고? 정말 1도 모르겠어요. 없었어요. 저는 간호사. 아 그래요? 따라했나? 생각이 안 났나? 그럼 진짜 꿈은 뭐였어요? 저는 꿈이 그때 당시에 꿈이 근데 너무 일찍 데뷔했어요. 꿈을 꾸기 전에. 아. 네, 저는 또 그리고 막 오디션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가수가 됐던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미연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길거리가 다 캐스팅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냥 그때 당시 많이 꿈을 꿨던 뭐 선생님. 아 그래서 간호사라 그랬나? 선생님, 간호사, 의사. 뭐 의사 뭐 이런 게 그냥 보통 모두의 꿈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겠거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여서 아. 간호사랑은 또 거리가 멀었는데 혹시 잘못 쓰셨나? 그랬나? 네, 그냥 모르겠어요. 뭐 잠깐 네. 해프닝이었다고 네, 네, 네 정신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었나봐요. 자, 그럼 다음 노래도 또 들어볼게요. 이번 곡은요, 3집 앨범 후속곡 킬러입니다. 3집 앨범에 들어볼까요? 라이브? 아니요. 됐어요. 우리 명곡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3집 그때, 앨범에 진짜. 네. 맞아요. 한 앨범에서 1위 곡 두 개 나오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또 저희가 해냅니다. 네, 그렇죠. Get Up 네. Killer. 네. Get Up이 그래도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 1위를 한 곡이었고 네. 네, 이제 킬러가 그때 이제 두 번째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1위를 했죠. 맞아요. 저는 이때 때문에 이제 센 언니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아니 이 곡 때문에 네. 저희 팀 색깔이 확실해졌어요. 맞아요. 센 언니. 네, 네 센 언니. 저희 정말 별로 안 세거든요. 그때 그 뭐죠? 의상 자체가 약간 그 경찰복 같은 네네. 그거를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로 해가지고 약간 다르게 했었던 그래서 여기 총 가드 같은 거 맞아요. 가드 같은 거를 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세 보였죠. 가죽 예, 네, 가죽으로 막 입고 막 호피 막 이런 거 입고 저 머리에 막 뿔머리 하고 네. 그때 머리 중에 언니 막 삐죽삐죽한 머리가 유행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사자머리였죠. 그쵸. 저 때는 저때 그냥 정말 그때 그 머리 정말 쉬운 머리였는데 그냥 파마만 하면 되는 머리였는데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은진 씨가 그 눈 네, 힘주는 눈썹, 거를 네. 눈썹을 안 붙이기 시작했죠. 그랬나요? 어느 순간부터 메이크업할 때 속눈썹을 네. 아, 그때는 저희가 스스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스스로 속눈썹을 못 붙이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2집 저는 3집 때 그 갤업부터 안 붙였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속눈썹 얘기하니까요. 네. 저희 그때 북한 공연이었나? 또 나름 마스카라 열심히 해보겠다고. 네 맞아요. 그때는 또 그 마스카라 아이로 쓴 거 그 안에 철 있잖아요. 맞아, 철심 맞아. 그거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그 달군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내 네, 한다고 하다가 맞아요. 아! 하더니 제가 눈썹 반을 다 태워 먹었죠. 다 태워 먹어가지고 네. 그 부분만 그것도. 제가 붙여줬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북측에 갔는데 거기는 속눈썹 파는 데도 없어. 속눈썹도 안 가져갔고 그래서 아마 감미연 씨 눈썹 남아 있던 걸로 네네. 제가 붙이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는 잊을 수가 아찔했죠. 없어요. 진짜 아찔했어요. 눈썹 반 이상을 태워 먹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롱이 굉장히 눈썹 아이롱이 괜찮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찝는 게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롱 한다고 이렇게 불로 하지 마세요. 아시죠? 저처럼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아, 네. 너무 재밌다. 우리 조수신님이 이렇게 예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같이 재밌으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우리 또 정다미님. 근데 네. 오늘 러브라인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추억도 새록새록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저에게도 네. 선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이제 3집 앨범이 끝났고요. 네, 4집 앨범. 때 저희 타이틀곡이었죠. 네. Y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도 깜짝 퀴즈 드릴게요. Y 발표하기 전에 중국 활동까지 하느라 두 배로 바빠진 베이복스에게는 체력 관리에 대한 질문이 빠지질 않았는데요. 네. 신문지 씨를 비롯한 다른 멤버들은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력으로 버틴다, 이런 대답을 한 반면 저 감미아는요, 엄마가 해주신 땡땡 덕분이다 라는 답을 해서 멤버들을 웃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만의 체력 비법이었던 땡땡은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힌트는 밥이 땡땡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뽑아서 떡볶이 1인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베이복스의 Y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그랬잖아요. 네. 지금 들어도 참 되게 고급지다 노래가. 야야야도 네. 그렇고요. 네. 저희 노래들이 솔직히 뭐 저희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들어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너무 옛날 노래 같지 않고. 이게 다 김영석 프로듀서님이 작곡가님이 그렇죠. 해주신 건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하나만 주세요. 자, 그럼요. Y로 활동한 당시 인터뷰에서 제가 체력 비법으로 꼽았던 건 뭐였는지 퀴즈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 알아볼게요. 정답은요? 네,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예.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보약. 엄청 챙겨 먹었거든요. 매년 네. 가을마다 보약을 먹었어요. 제가 환절기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가을만 먹었겠어요. 봄, 가을 먹었나 봐요. 네네. 그때부터 몸이 참 좋았죠. 아, 맞아요. 자, 정답자 네. 세 분 알려주세요. 네, 최지연님. 네, 보약. 오늘 럽디와 은지님 목소리가 편안하니 저에게는 보약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진아님. 보약. 아기에 이어 보약이라니. 그땐 엉뚱 럽디였네요. 네. 6747님. 보약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베이복스가 인기 최고였거든요. 베이복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대 생각이 나는데도 막 그냥 마냥 좋습니다. 크크. 그렇죠. 군대 생각 떠오르면 그닥 좋진 않지만. 좋진 않는데. 네. 저희와 추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세 분께는 떡볶이 1인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 Y 활동할 때 저는 살이 그때 한 4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빠졌는데. 네, 빠지기 시작했는데. Y 때 저희가 뭐 중국 활동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대한해협도 건넜잖아요. 대한해협 건넜죠. 네. 그리고 또 컴백 준비하면서 네,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잠 못 자고. 그때 진짜 정말 건강적으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때가 아마 그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까지는 잘 버티다가 네. 20대로 들어서면서. 그때 그 네. 추억도 기억나요. 저희가 배신 이 Y 앨범 노래를 하고 그 다음 곡이 저희가 배신이라는 노래. 네.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제가 솔로로 네. 하는 그 장면을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멀리서 이렇게 슉 들어오다가 저 우는 거 보고 감독님이 야, 좀 쉬었다 하자. 진짜요? 괜히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 자고 있어서 몰랐나 봐요. 그때는 그 한 명씩 찍고 맞아요. 안 찍는 멤버들은 그냥 잤어요.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못 참고 울었던 네.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그때 막 그랬죠. 많이 또 힘들었죠. 어떤 거 기억에 남으시나요? Y 활동할 때? Y 할 때? 네. Y 할 때는 거의 중국에 있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집 때 99년도부터 중국에 나갔지만 네. 이때 2000년도 때는 저희가 중국, 그다음에 태국, 네. 그다음에 뭐 일본 막 다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너무 바빴었어요. 그리고 예능도 예능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진짜 저희가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신기할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다른 나라를 찍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직항들이 많이 없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비행기 직항이.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뭐 어디 예를 들어서 그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태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직항이 없어서 그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공항을 찍고 가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짐을 그때 두 번을 두 개를 태국 짐, 중국 짐 약간 이런 식으로 싸들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그 신기록 올라가 있지 않나요? 네, 마일리지로. 네. 네,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네스북이라 그랬나? 아무튼 거기에 마일리지로 저희가 올라갔다고. 마일수 제일 많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네, 거리를 맞아요. 비행을 네. 했다고. 네. 정말 비행기 안에서 살았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예능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능 많이 했죠. 저는 이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이때 시대의 예능은 대한해협밖에 없죠. Y 했을 때는. 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개인 단독으로 예능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했었어야 됐었어요. 아. 한 명씩 개인 활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시절이었기 사직까지는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랬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아마 2002년도 그때부터는 개인 활동을 했지만 맞다. 2000년도 때까지는 저희가 단체로 예능을 했기 때문에 두 배로 힘들었죠. 우리는 나눠서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 그쵸 우리는 하나다. 내 몫은 하나다. 네. 왜 그렇게 따라따라하면 왜 욕을 먹었지?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3949님이 네. 퇴근길에 럽디의 러브나인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예회 때 친구들이랑 Y 춤춰서 상 받은 거 기억나네요. 와. 저는 이지언니 역이었어요. 엄마 부채 들고 춤췄는데. 아직도 몸이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귀엽다. 엄마 부채 들고 춤추셨군요. 아 근데 이전이 여기였으면 춤을 꽤나 잘 추셨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키도 크고 예쁘셨나 보다. 네. 그랬나 봐요. 자 그럼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곡은요. 5.5집 앨범 타이틀곡 우연입니다. 네, 콜라의 우울한 우연을 리메이크한 노래죠. 노래 도입부에 발라발라 꽃 믿고 올라 발라발라 보니따 중독성 강한 곡이었죠. 네. 저희가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또 2002년도 월드컵 때였고 이때 네. 저희가 1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때는 좀 네. 여유롭게 1위를 많이 했죠. 맞아요. 그리고 딱 월드컵 그 당시여가지고 네. 그때 그 시기랑 맞물려지면서 엄청 그때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저희가 공연을 많이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엄청 1위도 신나게 하고 네, 한참 되게 이때는 딱 신났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업돼 있었던 네. 그리고 옷도 저희가 그쵸. 빨간색으로 이렇게 리폼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처음인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 그때 리폼을 네. 저희가 처음 한 거였어요. 아, 그 티셔츠 빨간 네, 티셔츠를? 네 2002년도 때 근데 그러면서 점점 다른 분들이 다 리폼을 하셨고 네. 그런 다음부터 계속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이런 옷들이 그다음부터 유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진짜. 네, 그랬구나. 네, 그때 아무도 리폼을 안 하고 정말 그때 그 빨간색 티셔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나눠줬거든요. 아무도 리폼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그거를 이 노래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직접 자르고 붙이고 아. 해가지고 그때 입었는데 감명신 그때도 잤나 봐요. 아니 저희가 네. 우연 처음 나왔을 때는 예쁜 의상을 입다가 네. 중간에 라틴으로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바꿨죠. 그렇죠, 리믹스를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나서 그래서 안 맞는다고 아~ 그 티셔츠가 네. 그래서 리폼을 네, 그래서 했구나. 리폼 주무셨군요. 예. 저 거기 멤버 있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감미안 씨한테 뭐 너 이거 기억나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 5.5집 앨범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앨범이었죠. 스페셜 뭐 노래가 쫙 들어있었죠. 네. 이게 5.5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베스트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신곡이 두 곡이 들어있었고 네. 우연이랑 곡. 그거 여기 있었군요. 네, 고가 여기 모르셨어요? 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나 지금 누구랑 하는 거야? 이래도 감면입니다. 되는 거야? 감면의 러브나인입니다. 아니 네, 지금 설명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같은 멤버였었는데 그때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을 네. 그때 이제 다섯 장의 CD로 해서 다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이렇게 다 나눴었죠. 그래서 다섯 장의 앨범으로 들어야 돼. 베스트 앨범이었어요. 이야 정말 잘하시네요. 모른다고 이거를? 아니 다섯 장이 들어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얘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그냥 스페셜 앨범이었고 앨범이 굉장히 두꺼웠다. 네네, CD가 그렇죠. 많았다. 집에 가서 하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 이때 진짜 저희 행사도 많이 했었고 네, 행사 많이 했죠. 그때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자 너무너무 즐거운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아, 너무 즐거운데 광고 듣고 온대. 감미안의 Love Night.
네, 감면의 러브나인 스페셜 초대석이죠. 심은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나 척하지 마세요.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아니, 너무 즐겁지만 네. 저희 광고는 꼭 제 시간에 들어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뒷말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광고 말고. 자, 오늘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짧네요. 짧긴 하죠. 짧네요. 근데 되게 후루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할 얘기가 더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 주나 곧 조만간 또 초대를 네. 하고 싶어요. 시간 되시나요? 뭐 올게요. 뭐, 부르면 와야죠. 뭐 가끔가다 미연 씨가 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네. 저 와야 돼요. 동생이 얘기하면 와야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은진 씨의 신청곡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신청곡이 있는데 네.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 52분에 끄꾹 나가야 되는데 레이디 마멀레이드 블랑루즈 OST의 레이디 마멀레이드예요. 이곳에 이 곡에 약간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처음 서울 콘서트 때 맞아요. 콘서트 때 가면 저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은혜 씨만 제외하고 이 노래를 네 명에서 불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2회 때 1, 2회를 하루에 같이 했는데 2회 때 블랑루즈를 부르는데 희순 언니 의상이 다 안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서 그때 시간을 끌었었어야 됐어요. 미연 씨가 그 첫 시 그 스트링이 쫙 예쁘게 깔리면서 키치 키치 야야다다 하고 되게 발라드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언니 옷이 안 올라가서 그거를 계속 연달아서 슬프게 되게 슬프게 두 번을 연달아서 불렀었죠. 미연 씨가 저 정말 혼자 네. 그 큰 무대에서 네, 네. 키치키치 야차를 너무도 구슬프게 네, 너무 슬펐어요. 키치키치 그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너무 네. 슬프게 들려가지고 혼자 계속 불렀어요. 맞아요. 두 번 연달아 언니가 불렀죠. 언니가 될, 네, 될 때까지 계속 정말 불렀죠. 땀을 많이 흘렸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오늘 미연 씨와 저와의 에피소드가 살짝 묻어있는 네. 네, 그 레디 마말레이드로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그 노래 함께 들으면서 러브나인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내일 방송 예고 살짝 해드리면요. 이분이 나오시네요. 뮤지컬 배우이자 저희 남편. 어머, 인맥 너무 화려하게 다 쓰신다. 네, 황보열 씨와 함께하는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Hello.